아닙니까? 이런 어머니, 그 신앙의 감에 힘입어 그 아들이 목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믿음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축복 속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담임 목사치고 자기 교회 교인들이 축복 속에 사는 것을 원치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저도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더 원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더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만약 이 윤인수와 같은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결코 믿음 버리지 않고 하나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조금 반한다고 해서 하나님까지도 버리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결코 가져서는 안 되죠. 정말 내 몸이 병들고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장님이 되고 그 장님의 아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구두를 닦고 신문을 팔아야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이 어머니 고백처럼 믿음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니? 믿음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저는 원하여 새벽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합니까? 감사하신다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감사에는 감사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유명한 작가였던 괴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말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도 그 은혜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한다면 괴테의 말에 의하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감사의 수준과 어른들이 하는 감사의 수준은 전혀 다릅니다. 신앙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어릴 때의 감사의 수준과 신앙이 성숙할 때의 감사의 수준, 그 내용은 달라야 합니다.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숙한 감사의 이유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잘한다, 우리 감사의 내용도 달라야 된다는 것. 먼저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시온이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노래한다, 기쁘게 부른다, 즐거워한다 하는 말은 감사한다는 말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이유들은 바로 성숙한 감사의 이유라고 합니다. 그 첫째 이유는 15절에 나와 있죠. 우리의 형벌을 제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죄라고 하는 주제고 하나는 구속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3단 논법, 소위 3단 논법이라고 해서 그것이 있습니다. 죄인은 심판을 받는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심판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구속의 3단 논법도 있죠. 의인은 구원을 받는다. 나는 의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의무와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말과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죄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선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교만이죠.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해요.
자연적으로 죽는다. 왜 자연적으로 죽는다면 그 문제될 거 없습니다. 뭐 살다가 자연적으로 죽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 뭐 악유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자연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형벌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죄의 대가로 죽는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형벌을 제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 다시 말하면 내 형벌을 제하여 주셨다고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감사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형벌을 제하여 주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저가 찔림 우리의 허마를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대속,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의미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바로 이 대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 대속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일평생을 감사하고도 시간이 모자라죠. 영원한 은혜로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래서 내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이 본질적인 감사의 조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을 감사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대속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구원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말씀드린 대로 윤인수 목사님이 어머니 그런 환경 속에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대속에 감사, 구속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 이런 고난이 닥칠 때 거기서 감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9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짧은 말 한마디지만 이 속에 있는 바울의 모든 감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말로 글로 어떻게 표현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고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 입장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성숙한 감사의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영원한 형벌을 하나님이 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의 이유를 15절에서 말하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여러분, 우리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 원수가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 원수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형벌의 이유를 만들게 합니다. 그 사탄 때문에 형벌의 이유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사탄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들락날락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락날락. 자기 마음대로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 싶으면 나가. 우리가 지난 시간 구역 공과에서 본 것처럼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다윗을 격동하여 범죄케 했다. 욥기 1장 6절 이하에 보면 사탄이 욥의 집안에 재앙을 불러들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팔게 했습니다. 고린도서 7장 5절에 보면 사단이 가정의 관계를 깨트려버립니다. 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미운 마음이 들 때 사단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사단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게을러질 때, 그리고 말씀이 멀어질 때 사단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또는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거기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만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쫓아주셨다는 말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장군이 독립전쟁을 치르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느 전투에서 패하고 난 후에 우리는 전투에서는 몇 번 질 수 있다. 그러나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긴다. 한두 번의 전투에서는 질 수 있지만 그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 바로 워싱턴 장군의 신념이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사단에게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패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는 때로는 사단의 그 시험에 넘어갈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문제를 해결받으면 감사의 마음을 느끼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정말 그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걸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감사의 조건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감사,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됐습니다.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이 은혜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를 15절과 17절에서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우리가 주일날 아침마다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창조주 하나님, 내 생명을 창조하시고 내 생명이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만났다든가 그런 유명한 사람과 교제한다든가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우쭐해집니까? 그렇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알리고 싶어하고. 그런데 그런 정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동석해 계신다는 겁니다. 감격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성숙한 감사 또는 본질적인 감사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느냐, 누가 나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느냐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 잘못 만나서 그 일생을 불행하게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람 한 사람 잘못 나가죠. 그 사람이 정말 그 참 좋은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사람 잘 만나면 힘이 되는데 하나님 잘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무엇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두려움이 전혀 없어질 것이라고는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한 시간에 한번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그냥 한번 조용한 시간에 한번 또 묵상해 보십시오. 아,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걸 우리들에게 말해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을 때는 주위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도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이 떠났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는 고통이 임했던 것을 우리도 보게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말해. 무엇이 고통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환난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하는 그 사실, 고통이 환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하시는 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윤인수 어머니 고백처럼 세상 다 얻어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에요? 세상 거 다 잃어버렸는데 믿음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무엇이 남겠니? 이런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우린 결코 하나님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이 우리 감사의 이유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7절,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기쁨이 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즐겁게 대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대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으로 이 시간도 내려다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그 마음의 표현을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향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하고 여러분 한번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귀하게 보시겠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그 큰 기쁨과 사랑은 잠잠히 조용히 나타난다는 특징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사라질 세상의 그런 사건들도 그 사건이라면 얼마나 떠들썩합니까? 그런데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일생은 떠들썩하지 않게 아주 조용하게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 세상은 그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이 없었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지 그 주님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그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었는데 불과 500여 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500명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쓴 사람은 110명밖에 안 됐다.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서 우리 주님은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꼭 봐야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참사랑은 떠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사랑은 떠들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이 사랑의 특징. 예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자랑하셨습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큰 역사를 이루고 자랑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조용합니다. 섬김도 조용합니다. 충성과 봉사도 조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조용히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끄럽다고 일이 되는 거 아니죠? 꼭 시끄러워야만 일이 됩니까? 내가 큰 소리로 말해야 하면 내 사랑이 저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시끄럽지 않게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고, 우리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내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참사랑은 입으로 통해서 전달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참사랑은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전달되는 사랑이 참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혀 소리를 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내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 내 열심과 하나님.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목사님, 제가 한국 안산에 지금 땅이 15,000평이 있는데 그게 지금 아마 한 7, 80억은 갈 겁니다. 그건 하나님 거예요. 난 이미 그거 하나님께 바쳤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발을 딛는 곳마다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게 지금 한 7, 80억은 갈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미 그거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이 사울에서 선교를 위해서 그걸 내가 이미 서울에서 바쳤습니다. 그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발 딛는 곳마다 소리가 나는 그 주위 사람들하고 계속 부딪혀요.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말보다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조용히 우리의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잠잠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말없이 몸된 제단을 충성하고 받들어야 됩니다. 말이 많고 시끄러운 사람일수록 사실 별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말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을 원한다는 겁니다. 입으로, 일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것이죠.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여 그 기쁨과 즐거움,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우리 방법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따질 수 있습니까? 은혜를 돈으로 따질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가치로 따질 수 없어야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한다, 무엇 가지고 그 은혜를 보답합니까? 우리가 주일날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생명을 드린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참 은혜는 우리가 값으로 측정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도 우리는 값으로 측정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입이 만개가 있다 해도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수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고통과 그런 환난 속에서 그 고민을 한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야. 그랬을지라도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꼭 좋은 환경에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건강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가족 잃어버리고 집 잃어버리고 내 눈까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잃어버리면 어떡하겠냐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참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과 생활을 통해서 그때 보답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떠한 생활이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성숙한 감사를 드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성숙한 감사는 우리 영원한 형벌을 제해 주셨기 때문이고 나의 원수를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감사의 이유라고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감사의 이유들이 날마다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도 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 갖고 저들이 저 환난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숙한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더해갈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은 결코 믿음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제 또 1년을 살아갑니다. 1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이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버지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들이 인내하며 겸손히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교회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믿음교회 속한 모든 가정들에게, 모든 심령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주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풍성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믿사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